34호트팁을 교실 간다 출발합니다. 현재 전후를 지켜라 3연승. 자, 15만원 미션에 걸려있고요. 현재 2연승 중이고 마지막 3연승 때 도전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삽저가 떴네요. 아씨 잠시 오도는 내가 한다. 그리 알도록 오재켓. 잠시만 다행이다. 삼적이다. 잠시만 여러분들, 잠시만. 이거 뭐죠? 이거 지금 초반 거고. 잠시만, 이 저그가 떠기 떴는데 삼적은 얘기가 좀 다르죠. 저 구발, 다들 구발. 초반 옷이 보고요. 삼적은 얘기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요 삼적은. 이건 지면은 진짜 노답인 건데. 진짜 농담. 만약에 오늘 진다, 일주일 방수십니다. 이 게임 막 진다, 일주일 방수십. 예? 뭔 소리야? 깨짝깨짝깨. 죄송합니다. 예. 막 던졌네 방금. 죄송합니다. 예. 사람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방금 막 던졌어요. 죄송합니다. 예. 미안해요. 저 전프로임. 다들 구발. 빙 좀. 필살기 나왔죠? 저 전프로임들이. 이건 확실하게 승부를 결정 지을 때만 쓰는 멘트입니다. 저 전프로임. 그만큼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기겠다는 동기부여 및 열정, 집념. 예? 왕초보라고? 성큼 박지 마시고 쓰레처리 링만 계속 뽑아주세요. 잣대는 분위기다. 분위기 쎄하다. 상대방이 못해라. 차라리 상대방이 못해라. 상대방이 못하는 수도 있거든 분명히. 상대방이 하면 테란 있다. 하면 테란. 하면 테란. 테란. 아 큰일 났다. 테란 있으면 안되는데. 상대 테란 있으면 안되는데. 아 잣대다. 큰일 났다. 잣대다. 잣대다. 7 전원 7. 아 테란 있으면 안되네. 잠시만 그러면 내가 럴크 가겠다. 내가 럴크 간다. 내가 럴크 간다. 내가 럴크 간다. 테란 있으면 안돼. 테란 있으면 안돼. 테란 있으면 안돼. 7. 뭐야 컨트롤. 백 잣됐다. 큰일 났다. 잣됐다. 오 5시 1시 히드라 준비하삼. 히드라 개잣됐다. 롯됐다. 뻥커 없잖아 제발. 씨 야 뻥커 있네. 좆됐다. 자, 개잣됐다. 컨 일꾼부터 조져야지 뭐해. 아, 씨. 와 뚫었다. 미쳤다. 와 뚫었다. 와 씨 다행이다. 와 못 뚫는 거 했는데 진짜. 와 다행이다. 다들 조심. 방화삼 다들. 아 나 진짜. 아 홍콩 빨리네 진짜. 진지 빨고. 야야야야야야. 뭐해 왜. 진짜 초보분들 많네. 왕초보분들 많네 진짜로. 농담 아니라 진지하게.
한시의 히드라 모삼, 시리의 디드라 노레어, 6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7시만 상대한다 마인드로 게마삼. 커세였다 찾았다. 커세였뜸 커졌다 사졌다 아직 사람 살아있잖아. 커졌뜸 1시 3시 마크하삼 6시 히드라 뽑으세요. 링 7시 공격 준비. 7고 야, 이게 다 미친 거 아니야? 한시 방어. 한시 방어. 뭐하냐 양반. 진짜 농담 아니라. 6시 히드라 뽑으삼. 한시 방어. 샷 됐다. 7시 다크 뜸. 3시인지 다크도 뜸. 6시 히드라 많이 뽑으삼. 뭐 속옷도 하고.
안 시들아 계속 여섯시 히드라 많이 뽑으삼. 드론 좀 채우고. 아씨 잘 안치겠는데 이거. 잠깐만 6시가 날라갔네. 그럼 미션 실패한 거잖아 이거. 6시가 끝났으니까. 아 씨 이럴 때는구나. 솔직히 안기호씨가 맞네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자격증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여러분들?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야? 약간 자격증도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막말로 아닌가? 내 학대색인가? 아 참. 여기 왜 나가냐? 저기
센터 거 3시 3시로 돌아서 경제님 후원 10,000원 감사합니다. 긴급 명령 지지 받으면 5만. 지지를 받으면 5만이라고요? 근데 이거 상대 팀플 같은 경우는 이거 팀끼리 채팅하는 거라 가지고 지지를 안 치거든요. 지지를 치더라도 설사 그거 팀한테만 채팅 가게끔 돼 가지고 그렇거든요. 예? 사퇴했네. 일단 시장님 10,000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야 의도적으로 이거 시프트 버튼을 눌러서 일부러 상대방한테 지지를 보이려고 찍어서 치긴 하는데 상대방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죠? 잠깐만 그게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막말로 쌌구요. 저는 지금 진인사태 천명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요. 경기를 승리로 만드는데 거의 99.9%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원하지 않는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막말로 아미타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죠? 와 이겼다 미쳤다 씨. 야 이걸? 야 이걸 이겨? 이 게임을? 미쳤는데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말고? 야 누가 안 나간 거야 도대체? 와 좀 똥질이긴 했다 막말로. 와 솔직히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 솔직히 인정받아 마땅한 게임이었다 여러분들. 인정? 여러분들 막말로? 이거? 일단은
솔직히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고요. 6시 분께서 솔직히 안교 같은 말투인데 하면서 지금 털렸어요. 엘리 됐어. 여러분의 판단은? 또는 시장경제님의 판단은? 아무리 봐도 말투가 안교 같은 데 가면서 엘리가 당했어. 일단 싸고 오겠습니다. 방금 근데 마지막 게임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교량해진이 맞아요. 근데 이거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게임은 예, 정말 교량해진이 맞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한 것만 봤을 때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리플로 보시면 더 잘 알 거예요. 제가 12시였죠? 우리 팀원들 1시 이렇게 6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3저그라서 당연히 수월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좀 발생이 됩니다. 상대 전적은 2풀토 1테란이었고요. 그죠? 예. 매우 수월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난감한 상황이 처해진 거죠. 그죠? 이분이죠? 이분 채팅을 치면 난 말리던데 하시는 이분이 이제 고분이에요. 이제 엘리 당하신 분인데 저보고 이제 말 채팅이 안기호님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신데 그죠? 엘리 당하셨어요. 전 왕초보요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거든요. 6시 저그 엘리 당하신 분이. 아무튼 뭐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죠?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원게이트 원포지 마찬가지로 투저그를 봤기 때문에 그죠? 투저그를 봤기 때문에 원게이트 원포지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테란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닉을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유감인 상황이죠. 서로간에 투 포토를 완벽한 타이밍에 박아냈고 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반에 이 링이 게이트를 때렸단 말이에요. 정말 소름돋게 6시 분 저걸 링이. 물론 이것도 우연이겠죠. 그죠? 뭐 의심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뭐 게이트를 때리다가 그렇게 됐고 해체린 올리고 있고. 자 봅시다. 여기 테란을 못 끝내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사실. 자 일단 제가 이쪽으로 먼저 들어왔고요.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제가 교순신 동영상 다 봤는데 이 정도면 교량해전이 맞습니다라요. 아이고 시장경제를 계속 돌아봐라 누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맞긴 맞는 거 맞아요 사실. 냉정하게 상당히 유감인 상황이죠. 보시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스타기 돌아가고 있고요. 일단 테란을 어느 정도 제압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했고 다들 조심이라고 제가 쳤고 일단 테란을 좀 빠르게 이렇게 빈사 상태를 만들었어. 근데 테란이 죽진 않았어. 죽진 않았고 코멘트가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였는데 자 저도 도와주러 왔죠. 딱 여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시작된 거고 제가 이제 럴커를 준비 중이었죠. 럴커를 준비 중. 이번 판은 느낌이 쎄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니까 쎄하다는 게 자객 그래서 쎄한 게 아니라 왠지 이번 판을 이기려면 존나 빡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사실. 게임하면서 그래서 제가 럴커를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투 프로듀스가 이렇게 쓰리적으로 갖다가 대응을 갖다가 완벽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도 지금 개념있게 지금 커세어를 갖다 뽑아버리고 한쪽은 공이로 발업질을 하고 그니까 이 친구들도 지금 이 상대방들도 지금 이길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매우 상황이 좀 매우 상황이 빡세진 거죠.
지금도 제가 그죠? 테란이 못 살아나게끔 계속 정찰하고 띄우게 만들고 이런 지금 퍼포먼스를 갖다가 보이지 않았으면 매우 힘들어졌겠죠. 아, 이거 라바가 다 놀고 있네. 뭐지? 지금 오로도 막히기 전인데. 드론을 야, 참. APM이 지금 200대까지 다시 올라가 갔거든요. 200대까지 올라갔는데 드론이 라바가 이게 라바가 활동이 안 되네. 아무튼 뭐 그리 있다고 보고 이때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 됐는데 이제 이 셋이 프로토스가 공바럽질을 치고 들어와가지고 사실 이때 만약에 제가 럴커가 도움 주러 오지 않았으면 이때 게임 끝났을 것 같아. 사실 진짜 냉정하게 간신히 진짜 럴커 두 마리 진짜 있는 거 먹고 다 끄잡아내가지고 이게 제 주병력이거든요. 이거 일로 왔어. 이 사람 도와주려고 한시죠. 근데 결국은 좋은 판단이었죠. 이 한시가 아니었으면 제가 졌을 테니까. 이때 나오죠 이제. 근데 말하는 투가 안기호님 같네요 라고 나오죠. 6시 저그가 그죠? 상황이 이렇게 됐죠. 예. 일단 한시 쪽을 제가 막아줬고 제가 근데 너무 가난해서 너무 심각하게 가난하다 보니까 여기 멀티를 갖다 여기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본진만 어떻게든 막아대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가난해서 7시 결국 로보틱스에서 업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9시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 끝났다고 알려줬고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죠. 히드라 생산 중이고 이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죠. 아 지금 이 느낌 이 분위기가 기록하면 이건 100% 진다 라고 생각을 했고 테란이 만약에 혹시라도 살아있다면은 이거는 그냥 뭐 그냥 100% 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테란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결국 9시에 찾게 됐죠. 다행히 여기 벙커가 막힌 상태에서 만약에 찾았으면 저 게임 졌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리고 이제 이때 보시면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질럿 공이럿 빠릅된 러시가 들어오는데 지금 드론이 지금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드론이 좀 나가서 몸빵을 좀 했으면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좀 그죠?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출장 갔다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영화에 미쳐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용산 가서 조커 보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9시 쪽에 럴커로 다행히 피해를 주죠. 그죠? 한타 막았어요. 아이고 지훈윤님께서 도로 말아도 와이! 아유 감사합니다. 중국 출장 잘 다녀오셨길 바라고요. 네. 조커 재밌나 보네요. 저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살았는데 이제 서로간에 이제 투 칼라가 와서 그죠? 투칼라가 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날아가는 그림이 된거죠. 이 전후를 지켜라 했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죽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이정도 양은 막기 힘들었죠.
엄밀하게. 그러면서도 인재, 그러니까 멀티 해체를 지은 거예요. 인재. 이쪽에도 추가 멀티를 지금 중이고. 테라는 어떻게든 지금 제가 자원을 못 파괴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6시가 이렇게 엘리가 당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엘리가 당하게 됐고, 그죠? 엘리가 됐죠. 엘리가 돼가지고 일단 사실상 미션은 실패한 거죠. 우리 팀을 제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이겨보려고 바락바락 한 거죠. 럴커 드랍도 이쪽에 보내고, 이쪽으로 로컬 드랍 보내고 있죠. 그러나 이쪽에 포토캐논이 건설이 되어 있었고, 이 타이밍에 이것도 커져 되게. 요거 럴커도, 요거, 요것도 매우 컸어요 사실은. 그죠? 시간 끌고 활성화 늦췄고, 그죠? 그리고 3시 쪽은 포토캐논 라인이 형성됐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꺾어가지고 일로 갈라 그랬는데, 테란 여기가 있는 걸 발견하고 여기를 떨궈서 피해준 거 매우 컸죠. 이것도 매우, 그죠? 매우 컸다라는 거. 한시가 매우 고군분투 해주고 있죠. 센터에서 손 많이 가도록, 그죠? 예. 한시가 지금 고군분투 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세쪽이 삼탁 쓱 가는데 포토캐논 방어라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뺐죠. 상당히 집중력있게 저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어느정도 이쪽도 끌고 이쪽도 끌면서 번 시간으로 드론을 붙였고요. 해체를 늘렸고, 테라는 6시 멀티. 정말 쉽지 않았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포토캐로까지 서포트해주고 있네요. 여기 얻는 자원을 바탕으로. 한 가지 다행인 점은 3시가 멀티를 먹지 못했죠. 3시가 제가 계속 롤커를 이런 데 받고 이런 데 받고 막 피해를 주니까, 그죠? 아, 하이템 견제도 갔구나 3시가. 야, 나. 야, 썸 견제 좋네요. 상당히 피똥 싸게 했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살짝, 그죠? 지금 살짝, 이제 살짝이 소강 상태였는데, 이때 제가 충분히 해처리 째놓고 드론 째놓고, 그죠? 공일업까지 찍어놓은 공일업 육해처리 히드라를 갖다가 괜찮은 밸런스로. 야, 폭탄 들어봤구나. 야, 센스 있네 이 친구. 걸어서 간 게 아니라 걸어서 가면 지금 먹혔으니까 폭탄 들어보러 여기 갔네요. 야, 이게 센스 좋았네. 한시야그 센스 좋았어요. 이러면 깊숙하게 병력을 빼게 만들죠. 그렇게 하면 센터를 그 타이밍에 제가 자리 잡죠. 맞죠? 스톰 지지는 거 바로 피했죠. 엄청난 반응 속도로, 그죠? 예, 병력 모리를 이쪽으로 다 해주니까, 그죠? 제가 혼자 1대1이 가능했던 거죠. 병력 모리를 다 해줘가지고 이쪽 다 뺐잖아, 그죠? 이 시간을 갖다 버는 타이밍에 제가 7시를 친 거죠. 그죠? 상당히 좋은 콤비 플레이였죠. 콤비 플라이. 그리고 뒤늦게 도와주러 오는데요, 늦었죠. 엄밀하게 늦은거죠. 그리고 여기서 탱크로 견제하려고 하는거 제가 럴커 박아서 견제했고요. 원래 테란이 좀 이거보다 좀 빨리 살았어야 돼. 더 빨리 살아가지고 회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럴커로 질럿들 엄청나게 피해주고 있고, 포토캐논 오질나게 박으면서 넥서스 꽂았지만 이때는 늦었죠. 때가 늦었죠. 정말 빡셌다는 거. 지금 7시가 6시도 멀티를 먹었는데, 7시 멀티를 갖다가 아까 전에 이거 드랍 있잖아요. 드랍으로 시간을 못 끄는 상태에서, 시간을 못 끄는 상태에서 걸어서 만약에 나왔다, 그랬으면 센터가 제가 뚫기 힘들었겠죠. 둘이 같이 병력이 붙어 있었으니까. 그랬으면 센터를 제가 못 잡았을 거예요. 포토캐논도 여기 그 뭐가 서포터 갖다가 있고, 그랬으면은 여기 돌아가고 여기 돌아가고 테란 여기 돌아가고, 그죠? 그랬으면 게임이 매우 힘들어졌겠죠. 매우 피곤하게 올라갔겠죠. 그러나 3시가 폭탄 드랍으로 시간을 끌어주는 덕분에 제가
7시를 깔끔하게 클린하게 앞마당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6시까지 밀었고, 그죠? 다시 한 번 더 히드라드락 번제로 소모전에 죽어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